이제 18번 문제가 좀 킬러 문제는 맞습니다. 킬러 문제 맞지만 이게 뭐 손을 못 댈 문제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뭐 명백하게 벗어난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왜 어느 정도 내공이 올라가면 서브노트에 의존하지 말고 기본서를 발췌독 하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우리 기본서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근현대 쪽은 8종교과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같은 거 치면서 무슨 갑자기 가끔씩 이제 우리 뭐 합격 후기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얘기 등장하지 않아요?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우리 기본서 문장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합격 후기가 꽤 있어요. 선생님이 과연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나도 베꼈거든. 나는 출제의 원리를 알고 있을 뿐이야. 출제진이 옛 국정교과서, 그 다음에 그리고 현존한 8종교과서의 지문을 그대로 끌거다가 선택지 1, 2, 3, 4번을 만든다는 것을 쌤은 이미 4년 전,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제가 공시를 지금 올해 6년째인데 우리 기본서는 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초심자들 중에서 쌤 기본서 진짜 구려요, 보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안 바꿉니다. 이 기본서 제가 공시하는 동안 계속 갈 겁니다. 차라리 서브노트를 제가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하면 했지 기본서 이 형식이나 틀은 제가 안 바꿉니다. 이거 사실 공부 좀 한 친구들한테 이 기본서는 굉장히 정말 이게 위대한 책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걸로